준비는 환영합니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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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어요? 네. 자, 슬레이트 쓰겠습니다. 하나, 둘. Hi, this is Baker from T1. 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여러 가지 외부 일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 제의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가장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밖에 나가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인지 못 알아봐서 좀 아쉽네요. 평상시에는 시즌 중에는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팀 연습과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비시즌에는 좀 그 시간을 다른 외부 활동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는 시간도 있고 최근에는 뭐 음악도 가끔씩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돼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 롤에 제가 또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취미로 하다가 딱 제의가 오니까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반대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좀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신력을 위해서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는 역시 운동이 가장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잘 돼 있고 따로 저희 팀을 위해서 트레이너분들도 주에 몇 번씩 오시기 때문에 저희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경기라 하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우승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SKT is the team that starts slow and finishes. 졌을 때는 일단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인 것 같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부드럽게 넘겨내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반려라 방탄의 최초 게스트로 나가셨잖아요. 네. BTS 선수, 네. BTS 분들이랑은 친분은 별로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BTS에서 T1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이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니까 뭔가 좋네요. 워낙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이돌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왔는데 만나보니까 다들 또 개성 있고 재치 있는 분들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게임도 하셨잖아요. 네. 그 방탄 멤버들 중에 한 명만 T1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영입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 명만 고르면은 나머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깊은 뜻이. 네. 저는 다 못하셔서 그런 줄 알고.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자르든지 해볼게요. 네. 최근 손흥민 선수와도 광고 촬영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네, 정말이었고요. 네. 만나서 별로 이야기를 못 나눠가지고 독후감은 없었고 그래도 광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의 연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커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비해서 좀 연기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직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늦지 않았을까 라고
바라봅니다. 와우.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페이커 선수 헤어스타일 변천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헤어는 주로 어디서 하시는지? 네, 머리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가까운 데로 가고요. 최근에는 블루클럽도 한번 가봤고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만큼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팬의 질문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멋지고 귀여우실 수 있는 건지. 비교를 놓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아재 개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이거. 그런 거 약간 좀 귀여움을 의도하신 게 아닌지. 아. 아니. 0.1% 정도. 아, 0.1% 네. 정도 의도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또 캐치했네요. 네. 페이커 선수에게도 롤모델이 있나요? 저는 보통 저 스스로 많이 판단하고 또 저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저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세도 앞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 쪽에서 뻐근함을 좀 많이 뭐 느낀다든지 아니면 손목에 또 뻐근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직업들도 그 직업들만의 고충이 있을 거고 저도 프로게이머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해야 하는 일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뭐 다른 걸 하고 싶은 나이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뭐 게임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자부심이 들고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프로게이머 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어서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진 않고요. 그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앞으로도 많이 하고 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끝났는데 불 좀 꺼줄래? 보통 여기서 그런 운동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단체 운동을 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 운동도 선수들이 원하면 하는데 여기 기구들은 거의 네. 잘 안 쓰고. 아. 저는 맨몸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직 기구를 쓸 레벨이 아니어서. 아. 네. 거기 전에는 그냥 간단한. 아. 유튜브 자주 보신다 했는데, 제일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최근에는 강아지를 봤거든요. 뭐지? 그 엉덩이 뒤뚱거리는 강아지 그거였죠? 시바견. 아니야, 웰시코기. 맞아요. 아리 동물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 보면 힐링 되시죠? 강아지 보면. 네, 재밌어요. 저도 유튜브에 제 영상도 몇 개 있어요. 네? 아니에요. 강아지세요? 강아지는 아니고.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여러 가지 외부 일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 제의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가장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밖에 나가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인지 못 알아봐서 좀 아쉽네요. 평상시에는 이제 시즌 중에는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팀 연습과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비시즌에는 좀 그 시간을 다른 외부 활동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는 시간도 있고 최근에는 뭐 음악도 가끔씩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돼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 롤에 제가 또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취미로 하다가 딱 제가 오니까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반대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좀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신력을 위해서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는 역시 운동이 가장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잘 돼 있고 따로 저희 팀을 위해서 트레이너분들도 주에 몇 번씩 오시기 때문에 저희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경기라 하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우승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SKT is the team that starts slow and finishes. 저 쓸 때는 일단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인 것 같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부드럽게 넘겨내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달려라 방탄의 최초 게스트로 나가셨잖아요. 네. BTS 분들이랑은 친분은 별로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BTS에서 T1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이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니까 뭔가 좋네요. 워낙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이돌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왔는데 만나보니까 다들 또 개성 있고 재치 있는 분들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게임도 하셨잖아요. 네. 그 방탄 멤버들 중에 한 명만 T1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영입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 명만 고르면은 나머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깊은 뜻이. 네. 저는 다 못하셔서 그런 줄 알고.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자르든지 해볼게요. 최근 손흥민 선수하고 광고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네, 정말이었고요. 네. 만나서 별로 이야기를 못 나눠가지고 독후감은 없었고 그래도 광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의 연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이커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비해서 좀 연기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즉석으로 하는 편이고 그래도 조금은 늦지 않았을까 라고 바라봅니다. 와우.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페이커 선수 헤어스타일 변천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헤어는 주로 어디서 하시는지? 네, 머리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가까운 데로 가고요. 최근에는 블루클럽도 한번 가봤고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만큼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팬의 질문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멋지고 귀여우실 수 있는 건지. 비교는 없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아재 개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이거. 그런 거 약간 좀 귀여움을 의도하신 게 아닌지. 아. 아니. 0.1% 정도. 아 0.1% 네, 정도 의도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또 캐치했네요. 네. Faker has been killing it since he first stepped on. 페이커 선수에게도 롤모델이 있나요? 저는 보통 저 스스로 많이 판단하고 또 저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저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세도 앞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 쪽에서 뻐근함을 좀 많이 뭐 느낀다든지 아니면 손목에 또 뻐근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직업들도 그 직업들만의 고충이 있을 거고 저도 프로게이머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해야 하는 일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뭐 다른 걸 하고 싶은 날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뭐 게임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자부심이 들고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